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주는 어떻게 지내셨나요? 4월 둘째 주 동두천시 주간 소식 전해드립니다. 동두천시는 따뜻한 봄을 맞이해 민관군 합동으로 신천변과 도심지 일대에서 환경 정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31일 진행된 환경 정화 활동에는 동두천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소속 100여 개의 유관기관, 미군 장병, 시의원, 공무원 등약 1,500명이 참여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시 경계인 송천교부터 소요교까지 신천변 일대를 중점적으로 정화 활동을 했는데요. 신천변을 찾는 시민과 방문객에게 더욱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솔선수범의 환경정화 활동에 참여한 시민과 시민단체, 그리고 미군 장병에게 감사를 전한다며 봄맞이 대청소를 계기로 깨끗하고 질서 있는 동두천을 위해 많은 시민이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동두천시는 3월 23일 신천 친수공간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천 내 송천교부터 상폐교까지 약 4.5km에 달하는 친수공간에 대한 전체 기본 계획을 수립해 활용도가 떨어지는 공간, 노후화 및 훼손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전문가와 함께 시민 친화적인 문화체육 공간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입니다. 박형덕 시장이 경기도청을 방문해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면담 시간을 갖고 동두천시가 당면한 현안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정책 건의서를 전달했습니다. 박형덕 시장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31일 경기도청에서 면담을 갖고 동두천시의 70년 안보 희생에 따른 지역의 어려움과 동두천시가 당면한 현안 사업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경기 북부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청년층 인구 유입 효과를 기대하는 경기도형 복합개발 산업 선정, 그리고 동두천시 의료 인프라 확충 사업의 일환인 경기도 의료원 이전 및 의대 설립 지원이 주요 안건으로서 집중적으로 논의되었습니다. 박형덕 시장은 고물가, 고금리로 촉발된 복합위기에 따른 경기 침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재정 자립도가 열악한 동두천시가 정책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지역 현안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경기도의 선제적이고 과감한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와 동두천시의 상생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이어나갈 것이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다문화 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육과 이민자와의 소통을 위한 장소인 동두천시 가족센터 상상드림의 개관식이 열렸습니다. 지난 5일 진행된 상상드림 개관식에는 박형덕 시장, 김승호 시의장과 시의원, 박용한 동두천 로타리클럽 회장 등내 외부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상상드림은 지하 1층과 지상 2층의 규모로 조성되었으며 동두천시 가족센터가 위탁 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상상드림은 다문화 가족의 학령기 자녀에게 기본 학습과 진로 취업 컨설팅을 지원하고 정서적인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인데요. 다문화 가족의 자녀들의 학교 적응력을 높이고 미래 인재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박형덕 시장은 이번 상상드림 사업을 통해 다문화 가족 자녀와 이민자들이 지역사회와 더불어 살아감에 있어서 더욱 쾌적하고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동두천시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미래지향적인 정책을 추진하며 모두가 어우러져 살아가는 지역사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전히 해제되며 대중교통에서도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건조해진 날씨와 함께 호흡기 관련 질환이 급부상하며 병원 방문자가 크게 늘었다고 하니까요. 사람이 붐비는 출퇴근 시간이나 대중교통 이용 상황에서는 개인 위생에 더욱 신경 쓰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이번 주 동두천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도 다양한 소식들로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